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도 높은 이른바 이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이용한 차익 거래를 하면서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해외 송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. 이에 최근에 우리나라 은행권들이 월 송금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에 나섰습니다. 19일이었던 어제부터 우리은행은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1년 퀵 송금 다이렉트 해외 송금에 월만 달러의 한도를 신설했는데요. 기존에는 연간 한도가 5만 달러 이내면 매일 5천 달러씩 송금하는 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월만 달러까지만 송금할 수 있습니다. 1년 퀵 송금은 실시간 송금 서비스로 수취인은 중국인 개인만 가능하고 수취 통화도 중국 위안화인데요. 기존에는 이 은행 영업점과 동일하게 한도가 건당 5천 달러, 일만 달러, 또연 5만 달러였습니다. 우리은행은 창구에서 송금하는 경우에는 증빙 서류 등을 요청해서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을 막을 수 있었지만 이 비대면의 경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 같은 한도 조건을 신설했다고 합니다. 은행 관계자는 창구에서는 직원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확인하고 있고 비대면은 1년 퀵 송금만 막아도 대부분 암호화폐 관련 의심 거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일반 송금까지 막게 되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고객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돼 일단 1년 퀵 송금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습니다. 다른 은행에서도 이 중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대해서 관리를 이전보다도 철저하게 하는 분위기인데요.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비대면 해외 송금이 가능한 하나이제트의 월 한도가 이미 1일 만 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. 현재 암호화폐 관련 법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금융당국이 뒤늦게 가이드라인 마련해 검토하고 있는데요. 은행권이 일반 자금 세탁 등 불법 거래를 위한 이 분산과 차명 송금 관련 규제를 동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